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돼서 간략하게 저희가 경찰의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 편향, 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6일 밤 11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사건에 대해 서둘러 내사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이 차관의 혐의가 형법상 단순한 폭행 사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그 근거로 2008년에 대법원 판례와 2015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의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식적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이 사건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형법상의 단순한 폭행 선고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합니다. 한마디로 경찰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판례들을 들고 나와서 법무부 차관 수사에 면죄부를 줄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수사 관련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첫째, 경찰은 문재인 정부 법조계 실세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 둘째, 우리 국민은 정치 편향, 정권 편향, 이념 편향적 법 집행을 거듭하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우리 15만의 정의로운 경찰관들의 지휘권을 절대 맡길 수 없다.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에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마당에 친문 무죄, 비문 유죄의 편파적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 경찰청장이 진정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직을 긁고 제대로 수사하라. 셋째, 경찰은 정권 실세들의 불법 행위 무마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 이상의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국민과 함께 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